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6월 초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디테일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공개가 되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볼수 있었는데 디자인의 호불호가 나뉘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죠. 하반기에 출시될 제네시스 두 번째 SUV인 GV70의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GV70 클럽에서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선명한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 그동안 뭐 한두 장의 스틸 사진이 포착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사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릴과 헤드램프가 통합되면서 좌우로 길게 펼쳐진 디자인은 구독자분의 표현처럼 커다란 메기 또는 어류를 연상시키는데요. 강인한 느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악랄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디자인이 눈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총두 가지 형태로 적용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의 그릴은 구급형에서 적용되는 그릴입니다. 국내로 표현하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역삼각형 디자인이라서 너무 튀지 않을까? 이렇게 공개된 사진의 그릴을 보고 조금 걱정했는데 플래시를 켜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반사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광 또는 블랙 크롬 그릴처럼 보이네요. 그릴 패턴의 디자인은 뭐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간 주행 등을 연결하는 크롬 몰딩은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죠. 이 부분을 무광 크롬으로 처리하면서 덕지덕지한 크롬 느낌보다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 몰딩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와이드 앤 로우 스탠스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핵심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역시 팰리세드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릴과 헤드램프가 분리된 형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통합 디자인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T자형 라이트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해봐야죠. T자 형태의 라이트 디자인이 새롭게 출시된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까지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룩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대차 SUV 디자인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알고 비교해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좀 자세히 보다가 만약에 팰리세이드처럼 이 부분 악어의 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중간에 작은 구멍을 낸 부분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었을까?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주간 주행 등을 사람의 눈으로 표현하고요. 그릴을 입으로 표현한다면 눈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좀 흘겨보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입은 광대 입처럼 양쪽으로 쭉 찢어져 있다 보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전면부의 디자인이 조금 부담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의 전면부 디자인과 이렇게 비교해보니 아무래도 기존 산타페 부분이 부담이 적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총 4개의 광원이 제공되고요. 위쪽이 헤드램프인 것 같고 아래쪽이 뭐 안개등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보입니다. 작동되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부터 시작한 삼각대 디자인이 산타페 그릴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법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다만 빛이 많은 밝은 낮에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죠. 메인 그릴 아래에 있는 보조 그릴도 동일한 디자인의 역삼각형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위치상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염에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도 크롬 소재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이죠. 역동적인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단부 양쪽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듯한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추면서 하단부를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번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자주 보면 익숙해지는데 새로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익숙해질까요? 현대자동차의 실험적인 디자인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를 비롯해서 산타페까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달라진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휠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의 공식처럼 변경되죠. 방향성이 추가된 휠 디자인은 강인한 느낌으로 휠 하우스와 공간이 제법 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휠은 아마 18인치로 예상이 됩니다. 휠 하우스를 감싸는 검정색상 몰딩이 사라졌고요. 보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클레딩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때문에 좀 더 도시형 SUV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의 주변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체를 쉽게 도와주는 서라운드뷰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디자인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휠 디자인을 교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순정 휠이 애프터마켓을 거의 완전하게 대체할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휠을 포함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또 있겠죠? 서라운드 뷰 모두 순정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 애프터마켓은 점점 더 힘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꼭 보게 되는 연비 스티커입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죠. 하지만 실차가 실제 구매되고 나서는 덜 보게 되는, 덜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인데 표기된 연비를 보니 복합이 리터당 13.6km고요. 도심은 12.5, 고속도로는 15.3km를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연비가 괜찮은데 이 차량이 가솔린일까요? 아니면 디젤일까요? 또는 뭐 하이브리드 차량일까요? 기존 산타페의 표준 연비로 체크해보니 아마 디젤 2.2, 차량의 18인치가 적용된 5인승 차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비는 동일한데요. 도심에서 0.1km가 늘어났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반대로 0.1km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점이라면 적용된 타이어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한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루프렉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일체감 있는 루프 박스를 선택한다면 마치 순정처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 도어 하단에는 사이드 크롬이 세련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범퍼 하단부터 측면부를 지나서 후면부 범퍼 하단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크롬 디자인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측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포함한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후면부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단정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세히 보니 찬조로 출현한 청개구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포착된 디테일한 사진에 아마 청개구리가 출연하고 싶었나 보네요. 엣지있게 크롬 포인트를 잘 사용하면서 과하지도 않고도 부족하지도 않는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의 경우 크롬 포인트 바로 위쪽에 방향지시등이 제공되었었죠. 방향지시등은 리플렉터처럼 보이는 부분에 통합이 되면서 훨씬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깔끔한 느낌이죠.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점등이 되는 경우 현대차의 알파벳 H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 부분엔 점등이 되지 않고요. 최근 출시된 차량 등에서 점등이 되었던 부분인데 왜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현대차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등된 디자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네시스 구형 G80 테일램프를 보는 것처럼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은 디자인의 변화에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두 줄의 일자형 디자인은 조금 심심한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기존 산타페를 리뷰하면서 바퀴 양쪽 부분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아리처럼 조금 오목해 보이는, 차체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범퍼의 디자인을 양쪽으로 조금 길게 빼면서 꽉 차 보이는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디자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목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좀 더 커 보이는 안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후면부 범퍼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 측면부 휠 하우스 쪽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검정 색상의 플라스틱 부분이 보디 컬러와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도심형 SUV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을 포함한 다른 부분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부분을 보면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된 실내 디자인은 기존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팰리세이드와 꼭 닮은 공조기 컨트롤러와 기어박스의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로 본 외부 디자인은 3옆층을 닮았다고 평가받던 소나타 YF나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처럼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자주 보다 보면 눈에 익숙해지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엔진은 디젤 2.2만 출시가 된다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조금 안타깝지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엔진은 현재 시점으로는 올해 늦게 출시가 되거나 아마도 내년으로 출시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포함한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이번 주에 정식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서 사전계 없이 바로 출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시가 된다면 경쟁 차량인 소렌토와 비교 시승을 통해서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또한 뭐 엔진룸이나 하체 부분도 함께 비교해 드릴 예정인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놓치지 마세요. 소렌토의 경쟁차인 산타페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받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설문을 남겨놓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알려주세요.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세요.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